아직 안 자니? 아, 야, 언니. 그만 자라. 그렇게 날마다 일하다가는 어디 몸이 견뎌내겠니? 예, 주무세요. 그래, 애지가 아니 하고 자라, 응? 예, 저 오늘만 하면 끝나요. 내일부터는 바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예. 쟤 또 이래요? 그러네. 아휴, 세상에로 혼자다 하나 저렇게 낡아서 살까. 아니, 제 말이에요. 그 보약이라도 한 대 지어다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요새 애들이 뭐 한약 같은 거 먹으려고 드나요? 아, 예. 너 자라. 예, 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끝났어? 끝났다. 아유, 고생했다. 응? 말로만? 그럼 어떻게 할까? 자기야, 나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방까지 못 걸어가겠어. 에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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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그. 자, 자. 아니, 저 집에서 그 친구랑 둘이 산다는 게요? 예, 회장님. 저기 나오는데요, 회장님. 오, 가만. 저 낚시 가방 아니냐? 예, 맞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만나보시겠습니까, 회장님? 아니야. 이 실장 말이 맞다. 서두를 게 뭐 있겠니? 그 모든 게 다 분명해지면은 그때 만나겠다. 아니, 공연히 저 아이 놀라게 할 필요도 없는 게고. 아, 그만 가자. 예, 알겠습니다. 아, 아니, 그럴 게 아니고 저 아이 뒤를 한번 따라가 보자구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1시간 정도는 잠을 잘 수 있겠다. 하지가 또 눈 좀 붙여. 어? 싫어. 나 샤워부터 할래. 온몸이 끈끈해 죽겠어. 아, 그래도 눈을 조금이라도 붙여. 싫어. 내 몸이 얼마나 짠 줄 알아? 아이고 짜. 아이고 짜. 고생했다. 근데 저 복사 안 해놔도 돼? 어, 회사 가서 남용 시키면 돼. 끝이다. 끝. 저쪽입니다, 회장님. 그래, 알았다. 여길 다녔단 말이냐, 저 아이가? 자, 너희들은 그만 가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회장님. 아니야, 얼씬거리지들 말고 그냥 가.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마라. 응?
아이, 내 이런 고약한 겨울을 봤나? 아, 그 혹시 그 떡밥 있으면 좀 나눠주겠소? 아, 우리 집 할망구가 아이, 내 낚시 혼자 다니는 게 밉다고 아, 미끼를 빼버렸군 그래. 아니, 이렇게 줘버리면 어떡하려고. 조금만 나눠주면 되는걸. 전 됐습니다. 쓰세요, 할아버지. 아이고, 고맙소. 젊은이도 낚시를 꽤 좋아하나 보군. 네. 아, 이제. 네. 얘들아, 아이고, 얘들 할머니 못 봤니? 니들? 아, 왜요? 예? 또 안 계세요? 아까까지 계셨는데, 아유, 어떡하니? 좀 찾아봐라, 얘들아. 어서 봐, 파출소에 전화 한번 해볼까요? 파출소에도 안 계신단다. 지금 아버지가 온 동네를 찾으시는데도 안 계신다. 아유, 어떡하냐 또, 응? 아유, 진짜. 아유, 속상해, 진짜. 예, 저 아직 출근 안 했는데요. 아마 저 곧 올 겁니다. 예, 아마 저 밤샘을 해서 조금 늦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 예, 걱정 마십시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실장님? 팀장님 계속 전화 찾으셨는데. 아유, 미안, 미안, 미안. 내가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아유, 잠깐만. 아, 여보세요? 아유,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 오셨어요? 어디 계셨대요? 아, 그게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유, 아유,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예, 어머니 들어가세요. 예. 왜요? 집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유, 글쎄, 우리 할머님이 아예 간두자.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 아, 저 프린트 할 거 다 준비해 오셨죠? 어, 그럼 거의. 어머야, 근데 내 컴퓨터 어딨냐? 차에 뒀나? 얼른 갖고 오세요. 어머, 어떡하니? 집에 놓고 왔나 봐. 집에 어떻게 해? 아, 프린트하고 사내 보고하고 이러려면 되게 갔다 오실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잠깐만. 아, 예, 여보세요? 엄니. 예, 저 태주 씨 있어요? 아, 나갔어요. 그러면은 저 아가씨는요? 아, 그러면 어머니 아가씨더러요. 제 방에 가면 컴퓨터 있거든요. 그거 빼가지고 저희 회사로 좀 갖다 달라고 택시 타고 그래서 좀 전해주실래요? 아, 왜요? 어머니 그거 쉬워요. 아, 그러면 카센터 저 흥남씨한테 좀 부탁해 주실래요? 아, 아유, 어머니 왜 못해요? 저 급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아, 저 그러지 마시고요. 실장님이 직접 다녀오세요. 얼른요. 그래, 알았어. 저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예, 예. 남혁, 넌 진짜 좋겠다. 시집 가면 없어서. 나 얼른 갔다 올게. 운전 조심하세요. 정말 중요한 일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요. 어, 오셨는데요?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 그거 축하해, 장태주. 야, 그 우리 부서에서 인물 났어. 어? 축하드려요, 장 선배. 축하합니다. 예? 아, 그 장 기사가 올린 보고서 말이야. 그게 채택이 됐대. 그 간부에서 아주 화제였다는데. 아, 정말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사님이 올라오시래요. 특별 포상 보너스 주시려나 본데요. 아, 저 요거 타운 말이야. 그 우리한테 한번 진하게 쏘는 거지? 아, 당연하죠. 근데 그게 정말이에요? 아, 정말이야. 그 장기사 덕분에 그 우리 부서가 아주 떴어. 고마운 건 우리야. 빨리 올라가서 이사님부터 만나보세요. 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 정말 그 SIP로 채택하면 비용 절감이 그렇게 나오나? 예, 그렇게 됩니다. 보셨어요? 아, 봤지. 근데 말이야, 그 장기사 아이디어가 그 만약에 다른 현장에 그대로 다 채택만 된다면 아, 그 비용 절감이 어마어마하겠던데. 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응? 뭐 현장밥 오래 먹은 덕분이지 뭐. 맞아 맞아. 그 역시 그 멋진 아이디어는 이게 다 그 현장에서 나오는 거야. 네. 안 그래? 어? 어차. 얼른 올라가 봐. 어? 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나 사고 쳤다. 태주 씨, 나 급해 장난치지 마. 뭐야, 빨리 말해. 내 보고서 채택됐어. 어, 잘됐다 태주 씨, 축하해. 이사님이 봉투도 한 장 주시더라. 어, 신난다. 나 맛있는 거 사주라. 오케이. 그럼 7시에 우리 회사 앞에 접대 거기로 올래? 어, 그럴게. 알았어. 몇 시? 7시? 알았어. 아우, 좋다. 너 왔냐? 아, 근데 얘 컴퓨터. 어머니, 어머님이 태주 씨요. 회사에서 포상 받았대요. 아이고, 잘했다. 태주 씨, 어머님도 자기 축하하신대. 알았어, 나 급해서 끊고 이따 봐. 어? 자기야, 진짜 진짜 축하해. 알았지? 태주, 그거 잘한 일이냐? 아유, 그럼요, 어머니. 어쩐지 출장 갔다 와가지고 좀 재더라고요. 잘했다. 왜 도로 들어왔어? 아, 예, 형님. 뭐 좀 들고 와서요. 근데 형님, 태주 씨요. 회사에서 상 받았대요. 아유, 잘했네. 뭘 빼먹고 갔는데? 컴퓨터요. 예. 근데 너 그거 회사에 가고 갔나 봐. 집에 없더라. 아니에요. 두고 갔어요. 봐. 없잖아. 없네. 이상하네요. 제가 분명히 여단 왔는데. 올케가 날밤을 며칠씩 샜대더니 정신이 깜빡했나 보다 뭐. 없는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마지막 작업하고요. 아침에 할머니 찾는다고 야단하시는 바람에 그만. 할머니가 가져가신 거 아닐까 엄마? 할머니가 컴퓨터를 왜요? 아이고 예. 할머니가 갖고 계신다. 할머니 저 그거 얼른 주세요. 시력 내 거야. 올기 급하대. 얼른 주세요. 싫어 이 년들아. 우리 엄마한테 갖다 드릴 거야. 아이고 얘가 일이 급하대요. 회사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언니. 이거 주세요 할머니. 아니, 얼른 주세요. 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어, 제가요 목걸이 드릴까요? 아니 귀걸이? 제가 다 드릴게요. 저 그거 얼른 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뺏어. 얼른 줘요. 어? 뺏어. 얼른 줘. 아이고 뺏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주세요.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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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조심하세요. 아이고 할머니. 그래요 어머니 빨리 줘요. 아 제 급하대잖아요. 어머니 아니 애들 건 왜 갖다 자꾸 감추고 그래요? 왜요? 준다 이 깡거 주문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저 어떻게. 아니 나한테 분석이 좀 망가졌나. 깜깜하다. 이거 안 나온다. 형수님 이거 안 되는데요. 저게 깨졌나 봐요. 이거 전원도 안 들어와요. 형수님 저 디스켓에 저장해 놓은 거 없으세요? 꼭 해 놓으셔야 되는데. 너 어떡하니? 응? 요새 계속 밤새고 한 일이 다 망쳐진 거야? 어? 아, 저 처남 때 그 여기 동네 아래 그 컴퓨터 가게 한번 가보죠. 아, 그 전문가들은 그 이거 뭐 다 고치더라고요. 그래. 응? 아니, 너 어떡하니? 아니, 어? 진짜. 얼른 저 가서 고쳐봐라. 고쳐질 거야. 어, 그래,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아유, 어머님, 차라리 벽에다 산수화를 치세요. 그러면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제발 애들 거 좀 만지지 마세요. 제발 좀. 아유 속상해. 정말 할머니 왜 그래? 저 얼마나 하는 거냐?
정 안 되면 이거 하나 도로 사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응? 아니 뭐 사준다면 제가 받겠어요. 아, 저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죠. 저기 하드가 날아간 게 문제죠. 하드? 아니 저 그 내용이 다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 저 오장육부가 다 그 망가졌다는 얘기죠. 응? 아, 어떻게 안 되는가요, 시장님? 예? 어지간하면 제가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소용없는 짓 하지 마. 하드가 몽땅 날아가 버렸다니까. 안 되지. 어떡하니, 나 어떡해. 저, 시장님 이거요. 제가 저 용산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번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쳐줬어요. 얼른 다녀올게요. 소용없어. 내가 다 물어보고 왔어. 제가 맞죠? 예, 아, 예, 남혁입니다. 아, 저 팀장님, 그게 저 오늘 PT 취소해야 될... 예. 내가 올라가서 다 말씀드릴게. 그만둬. 어떻게 이렇게 입질이 없나? 원래 여기가 이렇게 입질이 드문가 젊은이? 네? 아, 그 입질이 드문가 물었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 잡힐 때도 많습니다. 아, 왜? 그만 가려고? 네. 아이고, 내가 자꾸 말을 걸어 귀찮게 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래,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 같네만은 뭔가 크게 근심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사람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하지. 아, 그럴 때 나는 아주 그 즐거운 때를 되뇌이면서 참고는 했지. 잘 가게. 또 만나세요.